2위 갑니다. 2위는요? 아. 윤석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심지어는 이 이봉기 TV 너무 윤석열 응원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위중한 상황을 어쨌든 문재인 정권을 끝을 내는 일이 그만큼 간단치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악역에서도 네. 결국 윤석열 총장도 그런 것들을 다 해내야 사실은 자기 본인도 시험대예요. 네. 이번에 그 만 그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면 네. 수사로서 결과로서 네.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뭐 흠집내기만 하고 추미애한테 코스프레 당하는 얘기는 그 이미지 가지고 네. 그 하나는 안 되죠. 안 돼. 이제는 그게 끝난 치는 거지. 모습 치지 않으면 자기가 네. 뭐 죽지 않겠지만 네. 큰 지도자감이 못 네. 되니까 국가를 위해서 네. 역사를 위해서 쳐주기를 바라는 네. 말이에요. 아 이재명은 이제 어쨌든 그 경이로운 소문, 경기로운 소문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차라리 악역 그런 것 같아요. 이낙연이나 애매한 사람보다 차라리 나쁜 사람을 뽑자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죽진 않잖아요. 모든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모든 상황에서도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하면서 나 문준용 갖고 있어 아니,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한테 희망을 건 건 뭐예요? 저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지 손을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손볼 능력이 없다. 네. 그럼 손볼 사람이 윤석열에 기대를 하니까 지지율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좌파 입장에서 생각해봐. 좌파 입장에서는 이 자기네 권력층이 아니라 이 밑에 대깨문들 국민들까지 권력을 남겨주면 자기들 죽는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들도 맞아요. 이권에 쭉 넘어갔어요. 지네 살라고 죽죠. 그러려면은 쟤네들도 전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지켜줄 자기. 이재명이 싸울 줄 아는 사람이고 이건 뭐 그냥 막 들어놓고 난리. 거기가 차라리 돼서. 저쪽 우파를 싹 씨를 말리는 추미애도 안 됐으니까 이 우파를 싹 씨를 말려라 그 지지예요. 그 지지예요. 맞아요. 그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는 거하고 대깨문이 좌파가 이재명 지지하는 심리는 똑같아. 저쪽을 죽여줘라야 우리는 저쪽 죽여줘라 저쪽에서 우리 죽여줘라. 근데 그 선수들은 검투사들이야 글래디에이터들을 지금 윤석열은 검을 안 꺼냈어. 검을 안 꺼내고 있고 근데 아직 이제 네. 계속 안 꺼내면요. 아 죽어요. 이제 그래서 꺼내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여기 뭐 꺼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우잖아. 계속 꺼내가지고 이재명은 무슨 조직 뭐 오만 자기 스토리가 이렇게 뭐 영화 드라마까지 만들어져서 나와도 진짜 끄떡을 안 한 사람이고요. 저기 김어준 같은 자들이 얼마나 지지라는데요. 멘탈 네. 여기는 멘탈. 네, 재명이 형 그러면서 걱정 마. 우리가 낙연이든 누구든 다 날려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멘탈 갑이야. 안 죽어요. 해경군 그리고 그 해경군 김씨 네. 대단한 게 그 트위터 자기 계정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문재인 문재인 욕을 막 또 써놨어요. 예전에 문재인 욕을 써놓고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여론인 것처럼 하면서 세월호처럼 뭐 세월호 저기처럼 해서 죽을래부터 보니까 해경궁 김씨는 우파입니다. 해경궁 트위터는 심지어는 우파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기 가서 그렇게 거기를 헤쳐놔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와이프 그 전화번호 이메일하고 일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저런 남편이 막 그때 김부선 사건도 있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트위터를 아이디만 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 싸움꾼이죠. 와이프도 이재명이 예. 어떻게 예. 싸울 줄을 알고 본인도 싸우지만요 예. 싸우는 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싸우는 게 또 제일 중요하고 예. 내가 싸우기 위해서 포진을 싸울 줄 아는구나 그것까지도 아는 트위터까지 싸움을 아니지 와이프 이름이 김혜경인데 걸릴 줄 몰랐나 선수야 때문에 그러니까 예. 사실 저 비주류 아니에요 이재명 비주류인데. 성남시장에서 성남 무슨 저기 서울시 아니, 부산시도 아니고 아니 성남시 누가 알아 성남시장에서 죄송해요 성남시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아니 예.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권주자 1위지 않아 1위 이게 뭘로 저 사람이 업적으로 간 거 하나도 없어요 업적이라는 건 돈 퍼주는 거 말고 한 게 뭐 있어 싸움의 기술로
싸움하고 돈 퍼주는 거구나. 네. 이 사람 타는 두 가지가. 그걸 아주 심플하게. 아. 나는 퍼준다. 그럼 나는 싸운다. 어. 그냥 딱 심플해요. 그게 의외로 먹힌 거네요.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제대로 싸우는 사람도 없고. 없고. 40만 원 또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줄 거야. 기본 주택도 준다고. 아니, 막 줄 거야. 근데 허경영이만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허경영은 제가 여기 네. 와 허경영 출연한다고 네. 비판하는 네. 저 분들 많은데 구독자들 공약이 좋아요. 그거. 왜 저 이봉규 TV에 허경영 출연시키냐 질 떨어진다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그 좌파만 네. 아니면 네. 다 의견을 듣는 건 가치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분 아이디어가 공약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재명보다 허경영이 낫다고 생각하냐면. 돈 퍼주는 건 허경영도 똑같아요. 그런데 허경영은 대안이 있어. 국정을 말아먹지 않고 풀어요. 그 보관이 다 있어요. 근데 이재명은 그냥 국정을 말아먹으면서 퍼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 빚 괜찮다는 거야. 근데 허경영은 국가 빚 안 진다. 있는 거 싹 70% 예산을 줄인대. 네. 70% 예산 줄이고 그거 가지고 퍼준다는데. 아, 예전 허경영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왔던 공약을 문재인 정권이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다 따라하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 이제 예. 뭐 배당금 막 주는 거 허경영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근데 심플하네요. 따라하는데 이제 그 겉만 따라하는 거지. 네. 속까지. 네. 속까지는 잘 몰라. 네. 어떻게 재정을 잘 꾸리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냅다 퍼주고 냅다 네. 싸우고 네. 심플합니다 아주. 네. 근데 아, 그게 맥힌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이제 내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쭉 보면 내공이 있는데 구수해. 아, 그런데 내공은 있는데 이 싸움의 기술은 이재명한테 단순 무식해야 되거든. 근데 네. 너무 내공이 깊으니까 여기는 단순 무식해. 그냥 막 들이받는데 윤석열 하면서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가만있어 봐야 받기 전에 이렇게 딱 작업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싸움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냥 받을 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받아야 돼요. 이제 시간입니다. 아니 이제 받아주시면. 싸그리 모아서 이제 성남시 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죽하면 드라마 16화가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로 네. 악마 앞뒤로 그거를 이제 싸그리에서 한 큐에 날려야죠. 이제 적당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비리나 그런, 어쨌든 정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YS 때, YS 아들, YS가 대통령 시절에 아들 현철이를 한, 검찰총장인가요? 중수부부장인가요? 누가 네. 있잖아요. 그분 제가 신계륜인가 그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분처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권의 그분들, 저는 뭐 그 시대에는 아주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DJ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왜 검찰이 있습니까? 정말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정권을 정권이 힘을 갖고 있든 그들이 아주 어마무시할 때라도 잡아낼 사람들 늘하고 검찰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검찰의 존재 이유가.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못합니까?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지금 뭐 적당히 지금 벌려놓은 거 말고요. 현철이 아들, 대통령 아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신으로 하셔야 국민 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YS 아들들, DJ 아들들. 네. 뭐 다.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이 현역인 대통령을 갖다가. 그러니 그게 검찰이잖아요. 잡아놓은 놈들. 네, 권력이 있을 때 잡아놔놓고서. 근데 지금 어쨌든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그 정신으로 다시 네. 싸워주시길 바라고요. 민경우 의원은 지금 어제 후보, 아니, 민경우 의원이죠. 전 의원님은 의원. 지금 미국에 가셨어요. 어제 페이스북에. 근데 이제 기사들을 또 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워싱턴으로 이제 가신다고 해서 오늘 또 지지자분하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어떤 그 공항에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너무 반가워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나왔는데 막 반가워요 이랬는데 배우 맞으시죠?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웃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아 저분 많이 와서 봤는데 우리가 왜냐면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이거가 강렬한 니즈인데 그냥 공항에서 만난 어떤 청년은 아 저분 맞아 배우야 확실해.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심지어 누가 배우냐고요. 아니 광화문 집회 한참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작년에 네. 아주 매주 광화문에 엄청 있으면 네.
광화문 집회에 나갔는데 네. 집회에서 까방 그러면 당연히 우파 시민이잖아요. 아 코미디언을 여기서 반갑다. 야 광화문 집회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네네네 아이고 그 사진 그게... 찍자고 해서 네. 아 개그맨을 여기서 네. 만나니 이러고서 사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 세계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 봤는데 어디서 네, 봤는데? 봤는데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도 왜 인지도 싸움이냐면요 저 사람 누구야 하면 그 알려고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알려고 하는 것이 없고 그 이미 아는 사람을 중에 누굴 뽑을까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인지도 결국은 왜 뭐 흘러가면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부고, 알리는데 부고 빼놓고는 다 기사 네, 나오는 거 좋아하는 네, 알리는데 정치.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요번에 노브랜드를 갔는데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속 저를 쳐다보셔서 애들이 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 아는 거 아니야 이봉규 TV 김신혜 씨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랬더니 안 가져요. 요즘에 좀 달라진 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보시는 분들은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뭐 윤석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제가 다 아나요. 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방송의 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저 이제 개그맨입니다. 네, 개그맨이고 배우 이러는데 민경 의원님 어쨌든 지금 미국에 가셨고 미국에서? 저는 이제 민경 의원님 요번 어쨌든 지금 그 또 유승수 변호사랑 변호사들이 지금 시위하면서 빨리 재검표 길 잡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집회 일정도 나왔는데 수많은 집회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원 제한이 있겠지만 멈추지 않고 있고 저는 이제 민경욱 의원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분 이제 부정선거 하면 민경욱 민경욱 하면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브랜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님처럼 싸워야 어쨌든 그 사람 하면 그거 그건 이제 인이 박히도록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배우시죠 하는 사람처럼 모르는 그 사람은 뭐 관심이 좋겠네. 없으니까요. 이 우파 진영이 각 백 저는 두 개 세 개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냐면 민경 의원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이걸 못 싸워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겪었고 그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윤석열 검찰 내 검찰 후배들 다 잘리게 생겼으니까 검찰 지키려고 시작한 검찰 운동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각계 분야에 하나씩이 그것만 싸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용기를 얻은 게 그러면 이봉규 TV는 뭘 위해 싸울까? 그리고 신스틸러는 뭘 위해 싸울까? 그리고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결국 두세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만 지금 이제 2, 3년 이제 어쨌든 대권 잡을 때까지 하나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민경욱 의원님은 그걸 하신 거고 앞으로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뭘 하셔야 되냐면 아 지금 과정이 어쨌든 과정을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실의에 빠지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국민의힘에게 명령하세요. 계속 제 앞으로 QR코드 없애라. 국민의힘에다 계속 총을 쏘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처럼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쌓을 줄도 모르고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정선거 그 뭐 재판 빨리 하라는 말은 요즘에 했대. 슬쩍 또. 하도 슬쩍. 지지가 떨어지니까 아. 대구 민심이 아주 흉악한. 슬쩍 하더라고. 슬쩍. 그 슬쩍해서 한대. 슬쩍만 하겠죠. 본인들은 피해 받기는 싫고. 그런데 그 이제는 뭐냐면 이 과정 부정선거가 있은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실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것에서 앞으로 바꿔야 될 거 사전 투표제 없애라. 법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면 아름답지만 이거는 정권 바뀌고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근데 이렇게 뭉개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둘 중에 하나는 또 가져갈 수도 있다 가져간다는 게 네. 이거를 이제 재판 안 하고 네. 뭉개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인 명부 나와서 또 덮어버리면 이제 네. 못 밝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전에 제대로 싸워서 이거를 밝히는 것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기는 길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기는 길을 피해서 지는 길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네. 거예요. 이기는 길은 부정선거하고 싸워서 이걸 끝장을 내고 네. 최소한 제도라도 바꿔야 돼요. 네. 이번 저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네. 사전투표를 없앤다든지 네. 아니면 전자개표를 없앤다든지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두 개 다 먹을 네.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악인들이 죄를 만들 때 전에 그 제가 명왕성이라고 이렇게 그 등급 매긴 영화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단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 여학생 두 명을
그게 영화로 싫어하고요. 그거를 저는 영화 등급 매기면서 저도 되게 괴로웠는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애들은요 모든 사람을 가담을 시켜놓습니다. 한마디로 아 나는 싫어, 난 여자한테 그런 거 못해, 너 안 해? 너 죽을래? 다 껴놔요. 그리고 결국 얘네들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불 거야? 너 우리 그거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이게 악행이 계속 유지되냐면 부정선거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같이 가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 밝히면 걔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아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악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후는 어쨌든 민경욱 이제 이건 민경욱 의원님의 숙제입니다. 진짜 사명이고 그 부정선거하고 관련됐던 모든 법안을 친구가 됐든 의원이 됐든 비밀스럽게 됐든 다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이분의 아젠다가 이제 지금은 현재 이걸 바꿔내면 정말 좋은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권력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고 가담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네. 때문에 잘 싸워주기를 네. 기대합니다.